의뢰 손해원입니다. 최경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봄, 작년 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말에 이화여대에 왔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 그게 제가 기억하기는 주말이 아니고 저희 보직자 되시는 분께서 아마 내일쯤, 제가 알기로는 그 실장님 사모님께서 이화 출신이어서 학교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오전에 학교를 한번 둘러보고 점심 때 팀미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화기애애하게 일행이 에스코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증인께서 같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때가 점심시간 때여서 팀미팅 하는 데만 잠시 갔었고요. 네.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 학교 캠퍼스를 두 분께서 좀 둘러보신다, 사모님께서 옛날 그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행이 들었습니다. 일행이 여럿이 같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보로는 주말이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는 주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라서 학교가 한산할 때 오셨다고 합니다. 혹시 김경숙 증인께서는 그때 함께 계셨습니까? 아닙니까? 예. 학생들이 의심하는 것은 혹시 이 친인척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그 정유라가 막 입학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잘 봐달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 캠퍼스가 저희 학교가 봄에 예쁩니다. 그래서 캠퍼스 예쁘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옛날 대학 생각나 뭐 그런 정도였던 여기 보면 주말이었고 일부러 주말에 그 학교에 직원들이 그분을 에스코트하러 나와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학교를 돌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그만이고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남편 김천재 교수께서 1980년부터 84년까지 독일 유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같이 가셨습니까? 저는 82년부터 88년까지 공부했습니다. 네. 그때 그 돌아가신 민명동 씨라고 아십니까? 민병동 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안영국 전 회장도 알게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모두 건국대 축산과 출신으로 독일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셨죠? 네. 그 혹시 그 윤남수라는 분도 그럼 알고 계시죠? 윤남수 씨는 조금 성함이 좀 이렇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럼 윤영식 씨는 아세요? 익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병동 씨도 아시고 안영국 씨도 아시는데 딱 그 지금 윤남수 씨, 윤영식 씨에서 모르시는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독일에서는 공부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윤남수 씨는 독일에서 최순실 씨의 재산을 관리하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윤영식 씨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대에 걸쳐서 최순실 씨의 재산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 남편 김천재 교수께서 공부하신 1980년부터 84년까지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가셨던 그 기간 동안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계셨습니다. 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다 모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김천재 교수가 윤남수로부터 당시 독일을 왔다 갔다 하던 최순실을 소개받았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아유, 독일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부부간의 비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부부여도 뭐 각자 이런 인연으로 최순실과 정유라를 알게 되고 이제 김경숙 증인도 정유라의 이대 특혜를 이제 본격적으로 돕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이 제보를 통해서 독일에서 왔습니다. 위원님, 독일에서 사실 무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유라의 입학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두 잘못된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관계를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입학 정확하게 취소에는 말씀드려야 될 그럴 만한 같아서. 이유가 있었으니까 취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분은 김경숙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유학 시간도 겹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분도 겹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국정농단의 그 시작은 2014년 4월에 안민석 의원께서 이 정유라가 1등을 하지 못했다고 대통령이 수첩에 두 사람의 이름을 갖고 나와서 이 사람 둘, 문체부 사람 둘을 자천시키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안민석 의원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고 김종 차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그 사실, 덮여진 사실을 태블릿 PC, JTBC 나오기 전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해결한 것은 이대 학생들입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 학생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일을 계속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제가 차은택 얘기를 처음 했을 때 김종덕 장관이 관련된 1993년의 영상인부터 얘기했을 때 아무도 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화여대의 학생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형식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국정농단에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이화여대 학생들과 동문들이 이대의 그 무서운 조직을 흐트려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이대 학생들의 힘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증거가 나왔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대 학생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대 학생들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이대 학생들이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분통이 터지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여기까지 돌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정유라의 입학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린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김경숙 증인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학생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사과하십시오. 의원님 죄송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학생들에게 대해서 이런 사태가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 보직 교수로서 학장으로서 제가 책임져야 될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그 학생들의 어떤 힘과 그 여러 가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 기부서 해고 가서 요거만 해주고 아니 원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절에 저희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했을 때 그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저에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의혹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예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예. 자 이혜훈 의원 괜찮겠어요? 저 이혜훈 의원이 다리 깁스를 한 관계로 예, 좀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세요. 예. 그럼 마무리 하시고 이혜훈 예, 지금 우리 그 이완영 간사님께서 사임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그 간사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하고 김경진 간사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장님 간에 내일 청와대 현장 조사와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회 전역을 위해서 정회하는 시간에 반드시 합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지금 그 우리 조한규 증인이 오늘 공개한 저 문건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여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는 맞죠? 정리하겠습니다. 제 경험과 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식 등을 종합을 해보면 저 문건은 국정원 문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터마크라고 해서 당초 원문에는 없는 표시가 복사를 하게 되면 강한 자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문건은 파기 시한을 명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문건에는 파기 시한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차로 돼 있는 크고 작은 워터마크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정원 문건으로 추정하는데 공개를 청합니다. 예.